오늘 드디어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체코 여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디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고요 오늘 드디어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체코 여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고만 그날이 왔네요. 그래서 효년여행 제1단계 어머니 아버지 밥먹이기. 맛이 어떠세요? 괜찮아. 콩나물 해장국 시키셨고요, 미역국 시키셨고요. 제 아침은 슈팅스타예요. 어제 저녁에 교촌치킨을 먹었더니 속이 안 좋더라고요. 어제 라이브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설렜나 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까지 못 잤어요. 헐. 어제 비행기에서 12시간 50분 타거든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되겠다. 왜냐면 비행기에서 쓰러지려면 피곤해야 되거든요. 딱 2시간만 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행기 타서 점심을 주시니까 그거 먹고 그냥 쓰러지면 최고야. 그거 맛있니? 나쁘지 않아. 왜? 맛있어. 여기 괜찮지? 인천공항 지하 1층에 오시면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맛있고. 공항 와서 맛있다고 느끼는 건 처음이야. 나도. 혜민이랑 저번에 일본 왔을 때 내가 PCR 안 해가지고 원래 9시 비행기였는데 1시에 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여기서 밥을 대차게 먹고 올리브영도 갔다가 이러면서 여기 찜질방도 있던데. 어쩐지 들어왔는데 너무 잘 아는 거야니까. 그리고 난 엄마 애초에 나 모르는 게 없어, 이 세상에서. 저 셀프 백드롭은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직접 해야 됩니다. 다 되셨나요? 완료. 문이 닫혀요. 근데 이렇게 수월하게 갈 리가 있나? 어떠한 문제도 아직 안 생겼거든?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핸드폰 다 챙겼지? 가방. 가방 다 있지? 저번 괌 여행 때는 내가 이름을 또 잘못 썼잖아. 6만원씩 해가지고 바꾸고 막 전화 안 터지는데 대한항공 전화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아 맞다, 그걸 찾아야 되네. 엄마 잠깐만, 저기서 에그 찾아야 되거든. KT여가지고 제가 KT 어플에서 에그를 어제 예약을 했어요. 새벽에 3개를 어제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했고요. 이렇게 여기 3층에 오시면 로밍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에그를 3개를 했잖아. 엄마 아빠는 왠지 로밍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와이파이 잡으면 잘 되거든. 그리고 나는 이거 일해야 되니까 나만 로밍을 할게요. 탔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분 지금 너무 귀여운 게 너무 신나셨거든요. 제가 또 면세점에서 가방을 하나 사드려가지고 지금 세상 아빠 거예요. 너무 신나셨고 이분은 또 남편분이 신나신 걸 보시더니 본인도 덩달아 신나셨어요. 제가 일단 지금 아직 출발은 안 했고요. 이제 곧 올라갈 예정이고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출하지 않나? 안 할래. 네? 두 장 들어있어. 이게 있어. 가슴용 패드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선까지 물을 부어요. 오, 부풀어. 그래서 얘를 여기 속에다 껴주면 해. 두 장을 껴주세요. 이렇게 꼈어요. 이게 물을 좀 많이 넣으면 좀 흐르긴 한다, 안에서. 근데 괜찮아. 되게 괜찮아, 괜찮아. 피자도 있어. 기내식 피자가 맛있대. 스튜도 맛있겠다. 뭐? 어디? 스튜. 아까 저는 아이스크림밖에 안 먹어가지고 조금 배고파요. 근데 기내 마스크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가 달라요, 확실히. 모아서 홀팸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자면 그 한 포에 석류 10알이 농축되어 들어가 있대요. 내 돈 내 산이거든요. 근데 여기 후기를 봤을 때 여성의 몸에 굉장히 좋은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생리통은 별로 없긴 한데. 비싸가지고 꼭꼭 짜먹어야 돼.
것 같은데 조개 관자에 이전에 여기는 올리브유랑 발사믹소스. 어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귀엽지? 힘들어. 이거 뿌려가지고 먹을 거야. 아 잠깐만 나 사진 안 찍어서 사진 안 찍었어. 근데 이거 안 뿌리는 거 좋아하는. 뭐라 뭐라. 그래도 뿌리라고. 더 먹어야지. 기름이다. 아파서.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거라 배웠어. 당신 연어 안 좋아하냐? 어저께 아빠가 연어 먹자 했더니 안 먹었어? 어, 스시 먹자 그랬구만. 아, 아빠가 먹자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나 연어 안 좋아해. 얘는 혼자 연어잖아. 절대 못 들면 안 돼. 흰색 옷이야.
하면서 이 야채를 먹으면 내가 안 행복할 것 같아. 딸 먹어. 아? 단말 달고 먹어. 너무 좋아. 에서도 이 광을 유지하려면 약간 어두워서 못 찍었거든요. 넘봉래 패드로 싹 닦고 나서 파티온 세럼이랑 크림을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수분용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지한 다섯 번 정도를 겹쳐서 발라준 다음에 미스트 계속 뿌려주고, 패드는 라네즈 제가 크림 스킨 적셔온 게 있어서 그거 붙이고 잠깐 잔들었다 떼는데 이게 그냥 종이가 돼 있더라고. 너무 말라가지고. 그만큼 건조합니다 기내가. 만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메밀빈. 이거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어플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미리 소스. 곧 착륙합니다. 나가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고, 지금 한국은 밤 12시거든요. 근데 피곤할 때 여기 눈 여기 아픈 게 지금 너무 와가지고 하루를 더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이거네요. 나왔습니다. 진짜 근데 코젤의 나라야 이거. 뭐 짐 쳤는데 코젤이 저 가져가고 싶다. 우리 집에 인테리어 두면 딱일 것 같은데. 지금 택시 아저씨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 예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택시 타고 갈 거예요. 아마 몇 분 걸린대? 35분 정도 걸린대요. 후라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요. 와, 이게 얼마 만에 이런 구름을 보는 건지. 하늘이 막 높아요. 날씨 좋은, 딱 좋은데? 안 덥고? 여러분 저 진짜 저희 카운터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머리통 빠질 뻔했어요. 아 그리고 일단은 깜짝 놀란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프라 그 부티크 뭐 콘스탄트 호텔이에요. 근데 다른 호텔을 예약을 하려 했더니 1박에 8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텔 있죠. 그런데 80만원이고, 그리고 엄청 넓은 우리만 쓸 수 있는 아파트먼트를 빌릴 수가 있었어. 근데 그건 또 정혜씨가 조식이 없다 해가지고 또 아침에 고생하기 싫다 하셔서 여기를 빌렸어요. 여기가 20만원 중반이에요 방 하나가. 근데 제가 어제 좁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더 했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하는데 아저씨 막 빡칠라 그러고 나 빡칠라 했는데 아저씨가 은근히 근데 츤데레네. 그치? 아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은 요거 하나 있고 그냥 이래요. 내가 왜 예약을 했는지 보여줄게. 내가 이 사진 보고 예약한 거야. 너무 예쁘잖아 엄마.
이거 봐보라니까 너무 예쁘지 않냐고 색깔. 이거 하나만 예쁘네. 시골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나네. 근데 우리가 8박을 있잖아요. 그러면 호텔비만 700, 80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여기 비워내야 될 것 같아서 화장실 좀 다녀. 오늘 힘에 이걸 찍어. 뭐 빨리 열어줘 그럼. 되게 못 돌리네. 너도 나이 들었다. 아 엄마 먹으러 왔어? 이거 다 네가 산 거잖아. 볶음 김치. 와 김치말이 토 쌀국수는 왜 가져온 거야? 먹고 싶다. 볶음 고추장. 원래 이런 수련회 오면 막 이런 방이 더 재밌는 법이야. 호텔 같은 데는 여기가 좁아가지고 캐리어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기도 Have a nice evening. 오 여기 길 되게 예쁜데? 여기 근데 지금 울퉁불퉁하거든 길이? 코 깬다. 조심히 걸어. 길 보면서 걸어 아빠. 그거 보면서 걷지 말고. 저희는 지금 시간이 7시 54분인데 여기 코젤 어 들어가 봐. 코젤 다크 디점이래요. 매점. 와 사람 진짜 많아. 우와 이거 먹어. 오씨 이거 봐. 자 뭘 먹었냐면 메뉴판. 아 이거 다 체코어네.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 그냥. 띵 여기 띵동 없어? 육회 같은 거 타르타르 있는데 그건 별로 안 먹어봤어. 이게 유명하긴 해가지고. 아, 이거 먹어봐. 타르타르? 타르타르 비프. Yes. 감비프 타타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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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접시? 접시.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보다. 아니, 그 꼴레뉴라는 게 그 돼지 무릎 부분인데 이게 또 조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가지고 어느 식당은 물렁물렁하고 어느 식당은 바삭하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저희가 환전하러 와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제가 그 와중에 까르르를 찍었어요. 와 왔다! 와! 엄마 먹어봐. 부드럽고 뒷맛이 맛이 난다. 맛이 나. 거품이 엄청 부드럽고 뒷맛이 달짝지근하네. 아빠가 좋아하는 그 벨기에 맥주랑 좀 비슷한 향이 나잖아. 초콜릿 같은 그런 초콜릿. 고소하면서 좀 스모크한 냄새가 나요. 와우. 꼭 가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늘 이렇게 가지고 먹는 거구나. 맞아. 이 족발을 어떻게 썰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와 아빠 이거 진짜 바삭이야. 껍질이. 근데 소고기가 엄청 촉촉해. 진짜? 빵이 엄청 뜨거워요. 만질 수도 없이. 근데 여기다가 그 타르타르 육회를 얹어가지고 먹는 거야. 몇 개를 먹는 거야? 먹는 거지. 냉기에서 냉기 먹어. 근데 생마늘 향이 너무 좋아. 앞을 먹어. 뜨거울 때 먹어. 먹이고 싶고 잘하고. 먹이고 싶고 잘하고. 마늘 너무 비볐다. 예료.
족발 소고. 아, 캐네이볼. 아, 파전으로 먹을까? 아. 라이트. 스파클링 워터. 하나? 하나. And we have a small 03, big 06. Small. Small please. Sparkling, yeah. Sparkling. 하나로, 하나를. 내가 순살 먹어볼게. 와. 부들부들해. 내 스킨케어 바구니에요. 아니 파우치가 또 쓸라함이 없고 쓸라함이 없고 이래갖고 뒤틀이 팩 좀 하고 잘게요 살짝. 왜냐면 최대한 진짜 유럽에서 피부가 썩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거울 삼아 발라줍니다. 다 발랐어요. 오늘 좀 씻기 편하게 좀 얇게 바르긴 했는데 요즘에 제가 피부가 이렇게 좋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최상의 피부거든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스킨케어 이제 시딩이나 광고 제품 중에서 제가 이제 셀리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조합이 너무 잘 맞고 일단 민감성 피부 그리고 진짜 평생 동안 근데 내가 서른 살이면 30 내내 이 피부가 홍조가 은은하게 그 도는 그거 있죠. 그랬는데 요즘에 좀 톤 케어를 해주는 스킨케어를 바르고 있는데 진짜 한 톤으로 정리가 돼요.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요즘에. 조만간 뭐 곧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제 피부가 좋은 이유는 그냥 정말 그 제품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기내에서도 바를 때 내가 느꼈어. 너무 좋다는 걸. 피부 결이 애기 엉덩이야 진짜로. 트리팩 한 10분 정도 하고 딱 잘 거예요. 지금 한국은 한 새벽 5시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 음식 먹으러 내려왔어요. 되게 예쁘다. 뭐 먹을 거야? 일단 둘러봐. 중요한 건 우리밖에 없어. 계란 후라이 없어? 계란 후라이 먹고 싶은데. 아 일단 야채를 드시는. 일단 야채 먼저 먹어야지.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 계란 후라이 먹고 싶은데. 이거 될 것 같죠? 이거 물어봐야겠다. 아 맞다. 메이크업한 걸 안 보여드렸네. 오늘의 메이크업입니다. 여기 되게 예뻐요. 천장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러분. Excuse me. Can I order? Yes. Scram. 아 이거 오믈렛. Okay. Bacon and cheese. Omelet two. Thank you. 된대. 팬케이크도 있어 엄마 잼이랑. 이게 따뜻한 거는 해주나 봐. 나는 이 빵 좀 어떻게 좀 구워줬으면 좋겠어. 구울 수 없는 빵이야. 아, 비빔밥 먹고 싶다. 순댓국 먹고 싶다. 아. 버터인 줄 알았는데. 버터 혹시 봤어? 찾아봐. 엄마 그거 버터 아니야, 햄이야. 이거 햄이야? 어. Have a butter? Butter? Yeah. 아. 초콜릿인 줄 알았어. 버터였어. 버터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프라성에 간 다음에 거기서 전망을 좀 보고 내일 오전 도보 투어에 프라하성 내부를 보긴 하는데 오래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먼저 간 다음에 거기 전망이 되게 좋은 스타벅스가 있대요. 거기서 스타벅스 갔다가 아빠가 좋아하는 화덕 피자를 먹고 먹어볼래? 한 입 줄라 했는데 틴트가 묻어가지고 먹었다. 아니 빵이 되게 차가운데 안에는 촉촉하네. 부드러워. 누가 차려주나? 지금 오랜만이다. 이렇게. 부드러워. 페퍼로니 얹어 먹어볼게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늘 생햄을 먹더라.
훈장 잔나 아니야. 이거 엄마. 오, 땡큐. 오히려 좋은데? 해주는 게? 그러니까. 아, 갑자기 확 배고파졌어. 이거 보니까. 파트로 맛있어? 부드러워? 오, 베이컨이랑 치즈가 들어있네. 네. 뜨거워. 어, 따뜻이 아니라 뜨거운데? 되게 맛있겠다. 미친. 아줌마 오믈렛 달인인가 봐. 되게 맛있어. 아니 어쩐지 분명 조식 후기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따뜻한 것도 뭐 했는지 봐봐. 순댓국은 없어. 소세지. 소세지 달랄까? 하나만 주자. 나 되게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여러분 영어 공부 잘 하셔야 돼요. 학생 때 아니면 언니처럼 해외 와가지고 파파고 킵니다. 여기 진동벨이 없는 게 참 아쉽다. 이건 스팸 같지 않아? 손이 좋아하겠는데? 빨리 발라먹어. 핑크 소시지 진주햄 맛나. 그 고기의 향이 확 나. 여러분 방금까지 비가 왔는데 비가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시도 안 됐는데 나가볼 거예요. 저는 엄마는 안 나간다는 거를 지금 비가 그쳤다고 오셨는데 비가 안 그쳤네요. 엄마 미안. 창문으로 봐서 못 본 거였어. 보슬보슬이야. 우비 입기 싫은데 엄마가 계속 우산이 저를 못 감당한다고 우비 입으래요. 저 오늘 짱 귀여운 청청 패션이거든요. 7분 거리 젤라또 집 있더라고요. 저는 젤라또를 사실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젤라또를 찾아. 지금 젤라또 보고 계단이 여러분 못 보셨죠? 아까 저 계단. 이 끝나고 보이세요? 약 추워요. 올라가 또 미친 거 아니야. 스탠다드는 두 가지 마시고 미디엄은 세 가지 마시고 라지는 네 가지 마시거든요. 엄마 일단 무슨 맛? 몇 가지 맛? 세 가지? 3 미디엄 플리즈. 컵으로 먹을 거야? 아빠 컵으로 먹을 거야? 콘으로 먹을 거야? 컵. 콘이 멋있는데. 콘? 너 콘을 먹어. 2 콘 and 1 컵 플리즈. 예스. 진짜 색깔이 엄청 진해. 아이스크림들이 파인애플도 있다. 드래곤 프렌치. 난 색깔 좀 예쁜 걸로만 푸고 싶어. 맛있는 거보다는 피스타치오 원 파인애플 코코넛 플리즈. 코코넛. 야 망고. 이거 가운데 게 뭐야? 프리티 디 보스코. 보스코. 오케이 앉아있어. 내가 갖다 줄게. And next dragon fruit and mango and smur. Yeah. 지금 엄마가 인공향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향이 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젤라또 인공향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봐. 망고가. 먹어봐. 망고 한번 먹어봐. 먹어봐. 또 향이 엄청나. 아 코코넛 미친 거 아니야? 응. 그치? 응. 피스타치오 너무 맛있어. 엄마 너무 잘 골랐다. 다 이게 용과야? 드래곤 프레이트. 뭐야? 용과. 용과 맛있는데? 이게 너무 달지도 않고 딱 맛있는 맛이. 왜 저렇게 아무 감흥도 없이 먹어. 아빠 나 빨간색 먹어볼래. 이거 이름 이상한 거더라고. 새콤해. 너무 신데? 난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너무 신 건 별로 안 좋아해. 코코넛 레전드. 근데 향이 이렇게 진하다고? 피스타치오 젤라또가 인기 제일 많아. 되게 부드럽고 달콤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쫀득하진 않은데? 이거는 뭐 쫀득한 편이지. 나 빨리 이거 하늘색 먹어보고 싶어. 아 세 가지 들어가 있어?
미친놈이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하겠지만 먹어야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왔어. 베스킨라빈스 이상한 솜사탕 맛이 나요. 되게 고소해. 그래? 먹어봐봐. 고소해. 근데 이름이 스머프야. 혹시 스머프가 그 스머프인가? 애니메이션? 오마이갓 몰랐어. 어때? 고소하지? 어, 이거 익숙한 맛인데? 팥 맛? 아 뭐지? 이게 소다 아니야. 우유인데 팥 맛이 나. 익숙한 맛인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 아이스크림 조금만 먹으면 질리거든? 너무 달아서? 좋지가 않네. 행복하다고 이렇게. 근데 올라올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5월 프라는 거의 우리나라 1월이에요 지금. 1월 날씨. 2월 날씨. 지금 옷을 진짜 5월달 거로 가져가지고 껴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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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제가 인포메이션인데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볼까? 기프트샵이야 여기는. 여기는 무슨 기프트샵 같아요 여러분. 성 비투스 성당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여기 무슨 입장료인 거야? 입장료를 내야 돼. 27? 받긴 받았어? 받긴 받았어 확실히. 아빠 봐봐, 나 아빠 중고 같은데. 나 아빠 중고 같은데 봐봐. 사진 찍는다고? 100%. 있지? 너한테 찾아봐. 아, 없다고? 왠지 알아? 여긴 거 있어. 아빠 이제 나한테 주지 마. 아빠 다 결제. 진짜 알지? 어쩐지 이틀까지 순조로 떠있어. Hello. Three people. Yes. 치킨 끊으셨고요. 레프트로 해가지고 나가세요. 와 여러분 여기가 성 비투스 성당이에요. 조각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이거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근데 엄마 저번에 왔을 때 우리가 이게 공사 중이어가지고 앞면이 다 막혀 있었거든? 근데 이젠 다 뚫려 있어. 기억 잘한다. 난 기억 한 개도 안 나. 저희 아버지는 지금 첫 유럽 여행이어가지고. 근데 아빠가 우리보다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지식이 더 많아. 우리한테 저기 설명해주고 있어. 그니까 가볼까요? 여기는 성 비투스 성당 안에 들어왔는데 진짜 스테인드글라스가 여러분 기가 막혀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고. 아빠 어때? 멋있지? 진짜 멋있다. 벽면 좀 봐봐봐. 근데 와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다. 해나면 완전히 빛이 들어올걸? 투과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아니 이게 진짜 선 넘게 예쁘네. 여기는 펍이어가지고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소세지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필스너 잡아보세요. 짜꼬만 거 엄마. 그랬다. 아니 근데 아빠 맥주가 죽음이지? 어 맥주가 어? 진짜 맛있는데? 맥주가 진짜 맛있다. 명란 맥주야 진짜. 어 아사히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진함이야. 오 소세지 향이 되게 좋아. 먹어볼게요. 소세지가 엄청 두꺼워요. 수제 소세지야. 엄청 짜. 육포야 육포. 짠 소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좋아해. 맛있다. 이 맥주로 여거를 먹어보니까 그 카스가 되게 싱거울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아빠가 저기 닭꼬치집 있다네요 여러분. 또 제가 그런 거 빠뜨릴 수 없죠. 어머 냄새. 어머 빵집이고. 와 빵도 진짜 빵이다. 몽둥이 같은 빵을 파네. 아빠 닭꼬치가 어딨어? 바베큐. 저거 뭐야 몽둥이야? 살라미네. 막걸리 아니야 혹시?
창피해. 막걸리네. 엄마 케밥이 엄마 얼굴만 해. 와 소세지가 그 델몬트에서 파는 바나나 중에서도 제일 굵은 바나나 그만해. 그리고 여기 맥주는 다 주황색이야. 얼마나 진한지. 뭐 없는데? 기대했는데. 여기서 도토리묵이랑 빈대떡 팔면 참 잘 될 텐데. 막걸리야? 응. 야채 보자. 와 야채 이렇게 팔아. 딸기다. 스트로베리. 나도 두 개 사. 그러자. 두. 뭐 할 거냐면 지금 숙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끓였습니다. 왜 물을 끓였을까요 제가? 왜죠? 라면 먹고. 라면 먹겠습니다. 볶음김치와 함께. 우와! 와 볶음김치 냄새 싫어요? 맛을 봐야지. 이 무거운 신발 어깨 신고 다녀? 와. 묵은지야. 묵은지야? 아니 이거 집에서 볶아준 맛나. 후기가 그렇더라고. 너무 맛있지? 대박. 이거 어디 거냐면 일미식품 쿠팡에서 샀어요. 아 나 못 참아 김치 없이. 김치가 좀 수분감이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건 뭐야? 고추장이야? 내 집에서 내 고추장 갖고 왔어. 대박. 역시 이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한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꼭 먹어줘야 돼. 언제 되나요? 기다리겠습니다. 한 입만 먹어볼래? 아니. 그럴까? 어. 먹어줘. 아 후후 불었어. 어때? 살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살 것 같아? 이거 약간 프라성 야외 가가지고 먹으면 죽일 것 같잖아? 추운 데서? 하나 먹을까? 그러자. 하나 들고 가서 뜨거운 물 달라져. 아, 뽕뿅 이상. 대박. 엄마. 너무 맛있는데? 어, 너무 맛있어. 어머. 나 한국인인데 자랑스러워. 이 매운맛은 어디서 못해. 딸기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 입 더 먹어. 딸기? 응. 신선해. 이거는 아까 산 딸기. 상우랑 맛있겠다. 딸기 제일 신선하네. 와 신라면 미친. 와 나 이 정도면 유럽 30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와 함께라면. 컵라면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끓여먹는 라면 파임에도 불구하고 찢었다. 좀 이제 좀 낮잠 좀 살짝 누워있다가 왜냐면 한국은 저녁이잖아요 지금. 체력을 좀 보충해야 뭐든 하니까 이따가 하벨시장에 갈 거야. 딸기가 새콤해. 알맹이가 막 과육이 단다해 그러네. 그러니까 단단하네. 그래도 우리나라 죽향 딸기 못 이긴다. 딸기는 코리아야. 하벨시장에 왔어요. 한번 돌아보려고요. 뭐가 있나 보면서 옛날에 여기서 제가 인형 사달라고 엄마한테 지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와 과일 봐. 나 이따 저 산딸기 사갈 거야. 이거 조식 때 이거 진짜 맛있더라. 이거 하나만 사. 좀 많아 저기 좀.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 집들이 그럼 쌀국수 참 좋아해. 먹어볼게요. 나 여기 마늘 식초 있어서 좋아. 이거 매워? 고추? 매지 그럼. 안 먹으면 조금 매워. 매워야 돼. 아빠 우리 거 더 넣어. 매운 거. 여기 있어. 매운 게 먹고 싶어 지금.
괜찮아. 배추나 맛나. 이거 맛있다. 쌀국수. 단황필인데? 이렇게 먹이가 있을지 단황 조식 같아. 사 먹는 맛은 아니고 국물이 죽어. 아, 오랜만에 좋다. 고추장 식으니까. 찍었어? 어? 어. 처음 먹었어. 아니, 꽃최고 매운 있잖아. 이게 먹고 싶은 거야. 야.